쓰레기가 너무 많아. 맛있다 이거지 이거. 벌써 다 폈. 저기 학생들 여기 안 보여? 여기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쓰레기까지 버리면 어떡해? 예, 헬비. 제가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뭐야? 내 맘이야, 내 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인 거 몰라 이 자식아? 벌금인 거 모르냐고? 아이고 어딜 만져! 이거 놔! 저희 아빠가 돈 졸라 많거든요. 그냥 푼돈 내면 되지. 아이 그래도 학생들. 학생들이 교복 입고 아침부터 담배 빡빡 피우고 어른이 지우고 있는데 앞에 버리는 건 너무 예의 없잖니. 어머. 아 진짜 들땅 냄새. 아니 꼰대세요? 진짜 무슨 청소부 주제 참. 아유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 가세요. 에이 너희들은 너희들은 부모도 없어 애비애미도 없어. 어린이 대한 공격이 왜 이런 거야. 아 있는데. 아저씨 지금 저희 부모님 욕하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이 할배 안 되겠네. 저희가 쓰레기 버리면 치우는 게 당신들인데 효리한테 잔소린데. 진짜 개짜증나네. 야 가만 있어봐. 아 난 담배한테 모르고. 야 진짜 할배 우리 엄마 아빠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 그냥 하든지나 하세요!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아 진짜 야 나 말리지 마. 나 어차피 촉법 소년이니까 사고함 칠게. 어차피 처벌 안 받아. 담배 빡주러 간다. 진정하렴 진정.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 진짜 이러지 마! 아침부터 짜증나게 아빠한테 잔소리 먹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장사부가 쓰레기만 주면 되지 왜 가르칠라 그래. 어이 그게 아니라 어이 너희들이 너무 못되네. 빨리 받아! 몇 대를 피는 거야? 말하지 마! 제가 졸업하면 아빠 회사 밑에서 8위가 하거든요. 애초부터 당신이랑 나랑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달라. 어? 우리 아빠 IY 그룹 사장님이야.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아이 그건 그거고 예의는 예의란다. 누워 있어봐. 내가 신기술 보여줄게. 뭔데? 야! 와! 아무튼 아직 할아버지 까불지 말라고. 아휴 너무 떨린다. 여보 오늘 임원 승진 발표 날인 거 알지? 이번엔 과장에서 내가 차장이 될 수 있겠지? 아 이번엔 꼭 되죠. 당신 말고 차장이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이 그 회사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그래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나 너무 떨려. 내가 차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월급도 엄청 오르고 우리 가족들도 조금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 아, 당신이 무조건 차장 된다니까. 나는 이쪽 길로 가요. 마트에 다 왔어. 오늘도 회사 출근 잘하고 와요 잉 차장님.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박혀 있어. 내가 꺼내 드릴게요. 살려줘. 아! 어, 할아버지. 여보, 무슨 일 있어? 여기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어.
아, 무슨 일이세요? 아니, 학생들이 쓰레기 버렸어. 잔소리 했더니 화가 나서 나를 막 때렸어. 뭐요? 대체 어떤 애들이 집에다가 개념을 두고 왔나? 여보! 여보는 경찰서에 신고해. 왜? 여보 어디 가게? 애들 키우는 입장으로서 교육 좀 시켜줘야겠어. 가지마! 자네도! 자네도 위험해! 어딨어? 가버리고 말았군. 또 한 명을 잃었어. 이제 담배 짱 맛있네. 야, 오늘 학교 가기 싫다. 담배 한 대만 더 필까? 아, 좋지. 어이! 담배 불까? 아이고, 깜짝아! 아, 깜짝아. 아, 놀래라. 아줌마 진짜 멧돼지인 줄 알았어요. 꺼라! 아,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뭔 상관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르쳐들라는 틀딱 딱따구리들이 많지? 아니, 아줌마도 맞고 싶어요? 예? 예, 아빠가 IY 회사 아시죠? 거기 사장이야. 백도 많고요. 건들면 큰일 날 텐데. 그래? 백이 참 많구나. 그럼 딱 한 가지만 묻자. 저기 있는 환경미화원 할아버지를 때린 게 너네니? 에? 아, 저 틀딱 떠 정서부 주제 가르쳐 들라길래. 이 멧돼지가 감히? 경찰관님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보 어쩌려고 이렇게? 이렇게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들은 주먹이 딱이야. 여보, 내가 경찰을 불러왔단 말이야.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해 가서 이야기하시죠. 아, 진짜 힘만 센 아줌마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요. 아, 그니까 난 합의 없어. 내 잘생긴 얼굴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고요. 경찰 아줌마, 저 아줌마 깜빵에 넣어주세요. 너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조용히 해, 어? 아, 아줌마! 어차피 저 중딩이라 촉법소년이라 뭐 이렇게 처벌 못하신다니까요. 에? 맞아. 어차피 얘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텐데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에이, 그건 맞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네들 빨리 집에 가라. 네, 또 우리 아빠가 빼줬나 보네. 야호! 야, 가자. 야, 진짜? 너네 아빠 빽 굉장하다. 그래가지. 아, 고생하세요. 아, 주마. 아, 맞다. 에이, 그 멧돼지 아줌마. 아줌마 절대 합의 안 해줄 테니까 꼭 콩밥 드시고요. 메롱메롱 빠빠이. 아주머니, 정의로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 폭행죄예요. 아, 뭐요? 폭행죄요? 저 애들이 어? 너무 이렇게 하길래 우리 아내가 한대 때려준 거예요. 여보, 폭행죄 맞아. 그만해.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합의 안 해주면 폭행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꼭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아까 있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많이 다치셔서 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다행이네요. 여보, 나 일단 회사 많이 늦어가지고 나 먼저 가볼게. 아, 알았어. 내가 아까 걔네들이랑 잘 합의해볼게. 회사 먼저 가.
응응.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이 생겨서 좀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임직원 승진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일단 잉여맨 씨는 아쉽게도 차장으로 승진은 못하실 것 같네요. 네? 어? 그럴 리가요. 제가 경력도 제일 높고 실적도 제일 좋았는걸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 김 과장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 과장은 회사에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쉽지만 이건 회사 결정이라서요. 자, 여기서 승진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아, 아프네 진짜. 아이씨. 저기 사장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아, 임 과장님,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아, 아빠, 저 아저씨 맞아. 저 아저씨 부인이 날 개패드십했다니까. 아, 진짜 아직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말 안 해도 알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아침에 당신 부인이 때린 제 아이입니다. 이 정도면 대충 아시겠죠? 아빠, 그냥 잘라버리면 안 돼? 그래도 이건 회사 일이랑 별게 아닙니까? 별게라뇨?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가정을 가진 가장은 승진할 자격이 없죠. 아내나 자식들도 안 봐도 뻔해. 욱하면 때리는 게 당신 집안 사람들이겠지. 당신 그냥 회사에서 자를까도 고민했어요. 그러니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럼 당신 아들은 환경미화원님을 무시하면서 때리고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는 아들 참 잘 키우셔서 부럽네요. 참 잘나셨어요. 뭐요? 당신이 사회에서 사장이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그 모양인데 회사에 신경 쓸 시간에 가정 교육이나 똑바로 하시죠, 사장님? 그래요. 듣고 보니 잉여맨 씨 말도 맞는 말이네요. 억울하시겠어요,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을 때린 걸 사과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 않거든요. 잉여맨 씨 참 어리석네요. 여기가 무슨 학교인 줄 아십니까? 때려치우는 게 쉬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우리 아들에게 싹싹 빌면 한 번은 넘어가 줄게. 잘 생각해봐봐, 임 과장. 아저씨!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란 말이야! 오늘부로 때려치우겠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도 모르는 자식을 키우는 사장님 밑에서 제가 뭘 배우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제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장 밑에서 제가 뭘 배우겠습니까? 퇴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나이 먹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참 궁금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잉여맨 화이팅! 장하다 잉여맨! 멋있다 잉여맨! 잉여맨 화이팅!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